와, 맛있겠다. 너무 좋아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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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하나, 둘, 셋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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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다 드셨구나. 계속 보고 싶네요. 짱이야, 진짜. 너무 잘만 갔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장안동에 여기 게장 먹으러 왔거든요. 사실 제가 이 집을 거의 진짜 2년 전쯤에 한번 갔었는데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서 찾아왔어요, 다시. 짠! 여기 일미 간장게장. 여기, 나다! 안녕하세요.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요. 여기 화장실 바로 뒤에. 와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다. 아, 네, 잘 지냈어요. 오랜만에 오셨어요? 네, 오랜만에. 거의 2년만 아닌가요? 아, 너무 아쉬워요. 뭐가요? 영상이 사라져가지고. 아, 맞아요. 아, 저도 그 영상 되게 좋아했는데. 오늘은 그냥 그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한 7마리, 8마리 정도. 아, 특대가 4마리니까 간장게장 특대 2마리, 양념게장 특대, 아, 대 2마리요. 대 2개요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물어봐요, 손님들이 진짜 먹냐고. 도전하는 사람들 있어요. 쉽지 않죠. 웬만한 배식 가수들 또. 혼자는 많지요. 감사합니다. 와, 이 세팅, 아, 너무 잘 주셨는데요? 감사합니다. 대박인데, 이게? 저번에 10마리 드셨잖아요. 네. 이게 10마리나 저기 저번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. 아, 정말요? 와, 양념. 감사합니다. 양봐. 된장 중이야? 와, 맛있겠다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에 된장찌개가 참 맛있어요. 와, 정말요? 네. 아, 꽃게가 들어왔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와, 이게 찌개가 기가 막힌데 또? 아, 너무 좋다. 잠시만요. 게장 먹으러 왔는데 찌개가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좋다. 빨리 게장을 먹어보겠습니다. 또 게장은 그냥 먹어야 맛있으니까. 손맛을. 간장게장을 먼저 먹어야겠지? 안에 알 가득 찬 거 보이세요? 진짜 안에 알이 가득 찼어요. 우와, 이거 한번 짜볼게요. 기다려봐요. 우와. 아, 한 입에. 와, 장난 아니다. 진짜 맛있다. 가위를 이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. 와, 자른 다음에. 너무 맛있어. 안에 살. 다리까지 뜯어가지고. 여기 관절을 이렇게 뜯으면은 이쪽이랑 이쪽 둘 다 먹기 쉬워요. 게장 살을 하나도 안 남기고 먹는 방법이 있는데 위쪽을 이렇게 아가미 있던 쪽을 이렇게 분리해 줍니다. 이쪽이 살이 따로 있거든요. 여기 있는 살을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아이, 됐다.
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뭐예요? 물티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다 뜯어주셨어요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걸 또 이렇게 눌러줘야겠어. 우와. 너무 좋아. 3등분으로 자르면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양념게장. 와, 양념게장은 이렇게 원래 미나리도 들어가고 좀 채소가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거는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미쳤네. 다리도 또 뜯어서. 양념게장도 양념이 맵거든요. 살짝 매워요. 느끼한 맛 없이 되게 맛있어요. 와, 쭉 한번 짜서 먹어야 돼 이거는. 이게 짜는 재미가 있어요. 우와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고름 짜는, 아니 그게 약간 다른데? 오랜만에 뵈가지고 계속 보고 싶네요. 변함이 없어요. 꾸준하시고. 아직 맵거든요. 또 매울 때 이렇게 뜨거운 거 한번. 여기다가 김을 이렇게 딱 두 개 넣고 간장게장 하나 딱 집어서. 뭐야? 이거 비주얼 뭐야? 한 입에 그냥 쏙. 딱지가 한번 나와줘야죠. 등장. 여기 딱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긁어내면은 이렇게 아리도 막 이렇게 내장이랑 이렇게 막. 뭐야? 알창국이야?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? 스파게티 먹듯이 그냥 이렇게. 미쳤어. 한 번씩 꾹꾹 짜주는 게장잼. 우와. 그냥 다리에도 살이 꽉 차 있어요. 우와, 뭐 내장. 양념게장 차례입니다. 저는 김 위에다가. 혹시 밥 하나만 주실지? 밥 몇 개만 드릴까요? 하나, 일단 하나만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슬슬 밥을 먹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게장 먹으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. 여기다가 걔를 엄청 많이 막 순살로 모아놓은 다음에 막 밥도 비벼먹고 막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하고 막 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우와. 아니 살이 뭐가 이렇게 무식하게 많지?
와 이거 진짜 천국의 진짜 극락이겠다 완전 천국의 맛이겠다. 와 드디어 이 제 꿈이 이뤄졌어요. 와 이게 순살게장은 그 맛있긴 한데 보통 게 살만 있고 막 내장이나 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순살게장 만들었을 때 와 비주얼 무엇? 어 왜 행복하지? 김가루를 솔솔솔 뿌리고 날치알도 살짝만 이렇게 얹고 밥 넣어. 밥보다 게장이 더 많아. 노른자를 살짝. 다 알겠어. 오. 죽처럼 생겼어요. 와. 노른자 하나만 더 넣으면 진짜 완벽하겠다. 노른자를 하나 더 넣읍시다. 얼마짜리 밥인가? 진짜 그야말로 천국의 맛인데? 아 이거 번갈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이거 맛있고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이거 맛있고. 감사합니다. 이번에 간장 먹었으니까 양념을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똑같이 해 먹을 거예요. 벌써 기대되는데? 양념은 그냥 다 짜버리자 이번에. 우와 다리살도 이렇게 꼭 누르면 나와요. 와, 씨, 다 쪘어요. 나 이거 빨가니까 다 짠지도 몰랐어. 이렇게 짜서. 다리도 이렇게. 이렇게. 공사 끝났습니다. 수술 완료. 와, 다행이에요, 여러분. 그때 제가 흰 옷 입었었거든요.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나. 곰. 그거 입고 진짜 옷이 그냥 초토화가 됐었는데 오늘은 흰 옷 안 입었다. 칭찬해 나 자신. 여기다 또 마법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. 참기름 세 바퀴. 하나 둘 셋. 노른자. 탁. 와 비주얼 보세요. 오 비비기 싫은 비주얼인데 이거? 밥을 살짝 이렇게 떠가지고 와 똑같은 게장인데 더 맛있게 느껴지지? 짠. 너 새끼 형이 새끼다. 철규 형 새끼 승곤 형 새끼. 아 다 드셨네.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져요. 타고 왔어요. 너무 잘 드시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손님분께서 저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계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뜬금없긴 한데 초콜릿 쿠키 하나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이거 다 드셨구나. 사랑합니다. 나는 진짜. 와 이거는 밥 비워서 또 먹어줘야겠다. 밥을 이렇게 싹. 맛있겠다. 너무 좋아요. 양념게장밥.
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께서 진짜 저번에 왔을 때도 엄청 친절하셨는데 진짜 이번에도 이렇게 막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보자! 게장 먹다가 제일 화날 때 옷에 양념게장이 떨어지는 거랑 개껍질이 끼는 거 둘 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해요. 와, 소스 없어. 최고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게장만 탁.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. 와. 개껍질. 마지막 하나씩 남았어요. 이것만 먹으면 또 섭하잖아요. 마지막으로 요걸 짜서 먹자. 와, 게딱지에다 이렇게 게살을 비벼가지고. 생각해보니까 게딱지 밥을 안 먹었어. 바본가 봐. 제일 중요한 거를. 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